저는 오늘 겸손과 교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들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들이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NIV 성경에 be still, 똑같은 말이네요. be still,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가만히 있어. 이제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be exalte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식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라. 이게 높임 가지고는 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데 be exalted,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